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김해 국제공항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친구들과 중국 장가계 여행을 떠납니다. 30년 동안 변함없이 우정을 지킨 친구들이 모여 중국 장가계 3박 4일 여행을 떠납니다. 아직은 각자 현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라 시간 맞추기가 여간 힘들었는데 여름 휴가를 맞아 이렇게 중국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집주 둘 아 캐리어 또 확인을 위해서 이렇게 또 꼬리표를 답니다. 이게 안에 사이를 넣어. 요리 해가지고 요리. 그렇지 그렇지. 그리 깨가지고 요 국물로 요리 하면 돼. 아 맞아. 여기는 열쇠로 여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선아 씨 말을 잘 들어서 내가 해주는 거예요. 다른 원래 다른 사람 안 해줘. 이쪽 방향으로. 오늘 우리가 중국 장가계 여행은 모두 투어 여행사를 통해서 중국 장가계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 모임에 30년 동안 우정을 지키고 또 종무로서 고생을 많이 하신 우리 종무님, 안현희 종무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뒤 친구들의 원인 충무를 맡고 있는 안현진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장가계를 갑니다. 각자의 생활이 있어서 시간 맞추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이번 여름 휴가를 계기로 저희가 함께 여행을 떠난다니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번 여행을 계기로 저희 친구들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고 함께 여행을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자지의 동동 워봉 랄러. 정무님 말씀도 잘하시고 와 짱입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야 현욱이 안 봤는데 아 또 우리 또 다른 또 한 번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씨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바빠서 여행을 못 간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정말 오랜만에 여행을 떠납니다. 여기서 일상은 다 잊어버리고 정말 즐겁고 재밌게 놀다 오겠습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아, 내 거 다시 해야 돼. 나는 반응 없었어, 나는.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